언론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8기 교육도시 시흥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이덕환 평생교육 원장님께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참석해 네, 주신 과장님은 그 원장님 소개해 주신 경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덕환 평생교육 원장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생교육원장 이덕환입니다. 그동안 시흥시는 교육으로 희망을 꿈꾸는 도시, 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지역과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들 조성을 목표로 교육적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입인구가 급증하고 권역별 교육 수요가 복잡 다양화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을 통한 민선 8기 교육도시 시흥 개편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육도시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개년 교육 변화를 도출하고 구도심과 신도심별 교육 여건 및 최근 수년간의 학생, 학부모 요구사항 등을 중점 분석해 시민 요구 충족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민선 8기 교육도시 시흥 주요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있는 공간부터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시흥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운 배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 영상미디어 센터를 조성하고 생활 속 체육 공간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시설을 19개까지 확충하고 123개소 공사립 도서관 등 관내 도서관과 학교는 배움을 위한 시민 공유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전 시민이 수준 높은 서울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화호를 중심으로 2050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드론센터,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을 접목한 AI 에듀테크,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통해 차세대 교육 선도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주춤했던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자기주도형 교류도 강화하고 관내 국제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세대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장형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흥시 전역을 현장학습하는 창의체험학교 등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호접벌과 갯벌, 오이도 거북섬 해양레저클러스터, 드럼교육센터 등 시흥 곳곳에 살아있는 교육자원을 기반으로 1천여 개 이상의 진로체험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고위과 대입을 대비한 진학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진로 설계, 진학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돌봄과 복지를 아우르는 교육 울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심리질환이 급증하면서 심리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우울증 등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마음 선생님을 신설해 학생, 선생님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간 1만 6천여 초중고 아이들의 새학기 시작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 준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지원,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과 함께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시민 누구나 시흥 교육 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흥 교육 캠퍼스 속을 개시해 청소년, 외국어 등 9개 분야 1,122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해양조선 등 서울대 시흥 캠퍼스 기반 시설을 활용한 미래산업 채용 교육을 100기수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원어민 교사로부터 스페인어와 아랍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외국어 교육원을 조성하는 등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하나에서 세 개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교육정책을 특화한 시흥형 마을교육특구도 계획 중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 교육국제화, 환경생태교육 등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특구 4개소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도시 시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활동가, 시청, 교육지원청 등 현안별 14개 분과 349명으로 구성된 시흥 미래교육포럼과 17개동 15개 마을 교육자치회에서 다양한 교육의제 논의와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올해 마을과 학교, 도시의 의제를 종합하고 교육도시 실행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사회조사 등 도시 전반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1월까지 민선 8기 교육도시 종합계획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삶을 바꾸는 힘이자 미래를 만드는 희망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만큼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그 배움으로 성장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도시 시흥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흥시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시 시흥이 시흥의 미래 100년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언론직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공항 조심하시고요. 11월 브리핑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